자신의 성향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네, 어쿠스틱 좀 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죠? 자신의 취향 존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취향입니다. 존중. 존중해주세요. 그렇죠. 그 말이 있죠. 취향 존중. 제일 중요한 게 취향 존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뭘 좋아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이구안을 좋아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요. 네, 그냥 뭐 남들의 취향은 그냥 존중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뱀이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난 거미가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흔히 또 그런 그 또 뭐냐면은 자기 취향을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 맞는 것처럼 강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아,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저기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그렇게. 그리고 또 뭔가 좋아하는 방식에 대한 강요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 평양냉면 해서 그 먹는 사람들이 평양냉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면서 그 설명하는 거를 면스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뭐 식초나 뭐 이런 겨자 같은 걸 쳐서는 안 되고 국물을 먼저 먹은 다음에 뭐 메밀향을 느끼고 뭐 쇠젓가락을 사용을 하면은 뭐 메밀향을 그렇죠, 해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가위로 자르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서 먹어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그 작년에 이제 그 북한 가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실제로 먹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갔는데 다 거기서 평양 그 거기 옥류관 종업원들이 다 겨자치고 식초 쳐줬다고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다고. 그럼 도대체 평양냉면이라는 거는 과연 그렇죠. 뭐가 맞았느냐. 어느 것도 맞고 틀린 거 없이 자기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을 그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더라. 맞아요. 정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건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맛이 나. 뭐 맞아요. 이럴 수는 있어. 이게 나는 되게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취향에 대한 어떤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내 취향에 대한 리뷰와 제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렇게 있죠.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 나는. 너도 그럼. 한번 이렇게 이런 맛 좋아하면 이렇게 해봐. 이 정도는 괜찮지.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추천. 그런 건 괜찮지. 그렇죠. 그런 건 근데 괜찮죠. 이건 먹을 줄 모르네. 이게 이게 최악이야. 그 꼰대야. 이게 최악이야. 그 진짜 꼰대죠. 그렇지. 기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 레슨 할 때도 그래요. 레슨 할 때도 약간 왜 음악을 조금 한 그리고 기타를 좀 쳐봤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레슨을 받으면. 그 친구가 원하는 그 뭔가가 있고 있어 있어 또 내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음악을 가르쳐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조금 배제를 하고 그 사람 존중을 해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맞아. 잘 안 될 때가 좀 많죠. 있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고집이 장난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존중을 하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부족할 때 오히려 고집이 더 세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한쪽만 보이고 있을 때 처음 배우기 시작하신 그치? 분들은 이제 그래서 막 뭔가를 알기 시작할 때 맞아 막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지식이 막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취향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맞아요. 저는 조금 오히려 고집 부리기에 되게 위험한 시기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오히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가 맞습니다, 되지 맞습니다.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잘 좀 고집을 부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은 그 맞습니다. 고집이 조금 더 이렇게 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존중입니다. 취향해 주시죠. 라는 네? 멘트도 있죠. 존중입니다. 취향해 주시죠. 멋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류를 싫어하지만 인류를 좋아합니다. 제 취향입니다. 아, 이거 빡치는 취향이네.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취향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이제 또 이 취향에 따라서 이 초심자들도 되게 뭐 브랜드 중에서 자기가 이제 딱 괜히 준거 없이 싫은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아하, 있죠. 괜히 그냥 이 브랜드가 갖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크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취향을 좀 덜 타는 브랜드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맞아요. 오히려 그 초심자 브랜드 중에 콜트는 꽤 취향을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해요. 으흠. 브랜드의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도 그렇고 으흠. 그 콜트가 가지고 있는 그 극한의 가성비의 어떤 그런 포인트도 그렇고 으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취향이 갈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파크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미지와 선입견 자체가 좀 밋밋한 브랜드가 아닌가?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선입견이 없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플랫한 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특징이 없다. 맞아요. 좀 약간 밋밋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크우드는 딱 보면 어 뭐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파크우드 어때요? 어 뭐 괜찮지. 악기들 뭐. 좀 있고 가성비 적당하고 그래. 뭐 이런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취향을 좀 덜 타는 그런 브랜드 파크우드의 중가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적당한 점수를 받았죠. 딱 네, 보면은 점수도 맞습니다. 보통 그래 8점, 8.5점 네, 뭐 이렇게. 자 파크우드 GA48 그 보기 전에 우리가 또 그래 파크우드가 진짜로 잘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았나 최근에 했었던 파크우드 한번 점수 한번 보죠. 오! GA680TAK 9.5를 받았네요. 대감집 다나나씨 작고 예쁜 스윗홈. 이거 봐 요렇게 가끔씩 그러니까 잘 하니까 맞아요. 준수한 브랜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870TAKSE는 164만원이었는데 40찬 한정식 정갈한 로즈우드 아, 나 기억난다. 기억나요 이거? 어 기억난다. 그러니까 파크우드가 오히려 위쪽에서 되게 잘한다. 포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40찬. 이야 이거 봐 우와. GA980ADK 216만원 9.5 9.5 이 대박이네요. 수라상 가득 임금님께 진상하는 탈핵왕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아, 맞아요. 네. 최근에 이 했었던 얘네들이 정말 2020년도에 했었던 파크우드에서 우리가 파크우드의 뭔가 새로운 어떤 포텐을 발견했다. 맞아. 그러니까 좀 고가 시리즈에서 좀 좋은 점수를 좀 많이 들고 왔었던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파크우드가 밋밋한 게 바로 이 중가 때.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봐 8.5, 8.0. 맞아요. 네. 이번 시간에 GA48에서는 과연 그런 어떤 좀 밋밋한 이미지를 좀 털어버릴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59만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4cm 전장에 무게는 2.15kg, 두께는 108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4mm고요.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의 솔리드 시트카스프로 스탑이고요. 이거 탑솔입니다. 축구판에 인디안 로즈드가 들어가 있고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딱반딱하네요.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에는 다이캐스트 금장 샤프트에 그 블랙 버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라프텍의 블랙 터스크 너트의 너트 너비 43mm.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넓어졌죠.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의 스케일 길이는 643mm입니다. 프리앰프는 LR-BEX의 엘러먼트, 픽업은 LR-BEX EAS VTC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로제이시 멀티플라이 레드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뭐 스펙이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이죠? 네네네 약간은 화려해졌어요. 탑소리고요 일단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요? 소리 좋은데요? 좋아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그 뭐랄까 이게 그 이 외관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약간 다크해요. 맞아요. 사운드 자체가 좀 다크하긴 한데 화사하고 막 이렇게 하이띠역이 자글자글하고 이런 사운드는 아닌데 네. 다크하면서 이 가격대 60만원의 로즈우드의 매력이 이 정도까지 밸런스가 잘 잡힌 기타는 뭐 흔치 않죠. 네, 이게 약간 화려한 수트보다는 약간 검정 수트 같은 네. 코트 같은 느낌의 네 맞아요. 올블랙이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느낌. 느낌 네, 사운드가 나죠.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치는 듯한 그죠 이렇게 화사한 느낌이에요. 화사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느낌이.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어떤지.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것도 하이가 들려있진 않네요. 힘이 좋은 느낌. 맞아요, 힘이 좋아요. 하. 되게 심플한 매력의 로즈우드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되게 댄디한 그런 느낌. 단단하게 단정한 느낌.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되바라지지 않은. 뭐라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단정한, 네, 단정하고 되게 단단한 느낌. 맞습니다. 뭔가 딱 그 안정적인 느낌. 그 정말 올블랙 수트 딱 입고 뭔가 딱 팔짱 끼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이렇게 약간 빠른 걸 쳐서 그렇지 좀 느린 거를 치면 아마 그런 느낌 좀 확 나지 않을까요? 한번 쳐볼까요? 네. 그죠, 이렇게 이런 약간, 약간 뭐랄까 이미지가 군인 같아. 아, 진짜다. 맞아요.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매력에. 좋네요. 심플하고 단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G48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헤들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헤들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단정하고 단단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였고요. 확실히 중가 대역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뭐 밋밋해서 취향조차 타지 않았던 브랜드였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 확고한 취향이 담겨 있는 로즈우드예요. 일단 색깔부터가 네, 이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확고한 취향의 로즈우드 오늘 G48 같이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예전에 도깨비 보셨나요? 네. 도깨비에 원래 도깨비가 약간 웅장하고 이런 느낌도 엄청 코믹하게 좀 나오고 저승사자도 약간 뭔가 그쵸.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엄청 잘생기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옷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검정 수트가 잘 어울리는 저승사자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정 수트가 잘 어울리는 저승사자. 뭔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웃음기 빼고 농담기 뺀 그런 느낌의 좀 단정하고 정갈한 느낌. 그래서 공유 패션인데? 아, 어떤 게? 공유 느낌도 멋있어요. 네. 그렇죠. 공유니까. 저는 이거 약간 그 공유 경제 할 때 그 어디서 공유 받은 패션. 좋네요. 네, 그런 거. 저는 로즈우드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59만원. 괜찮아요. 예, 취향을 확실하게 좀 탈 것 같긴 해요. 기타 자체에 대한 점수를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점수 몇 되면 8.5, 8.5. 그렇습니다. 준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왜냐면 요게 이제
아무래도 그 취향에서 되게 메이저리티보다는 약간 마이너리티의 취향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맞습니다. 로즈우드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좀 점잖고 되게 심플한 느낌의 로즈우드를 찾는 사람보다는 좀 더 기름지고 좀 더 풍성한 그렇죠, 사운드를 그렇죠. 찾는 사람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약간은 저희가 살짝 짜게 커트를 해봤습니다만 기타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G48 같이 보셨고요. 파쿠도 요새 조금 성향을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630 769,000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P680 149,000원 계속해서 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P63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